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박탈입니다. 자, 오늘 리뷰해드릴 곳 제가 여기 보이시니까 방이막골 여기 한번 리뷰해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잠실역 바로 옆에 있고요. 롯데월드타워가 있는 곳인데 외국인들은 다 저기에 있고 여기가 바로 이제 찐 먹자인데 참 외국인들은 여기까지 모르는 게 좀 아쉽네요. 한마디로 직장인들, 현지인들이 회식도 많이 하고 특히 어른들도 많이 오시고 옛날에 신천역 주변처럼 자 직장인들, 학생들 많이 오는 곳입니다. 자 어떤 먹을거리, 맛있는 집 뭐가 있는지 한번 집방탈에서 리뷰해드릴게요.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집방탈 출동!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아,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 밤인데 야 퇴근하고 사람들 많이 와서 회식들 많이 하시네요. 아 여기 제가 맛집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여기가 옛날부터 참 유행했었죠. 여기 막 모텔들도 엄청 많고 모텔촌에다가 술집에다가 막 먹자 천국이에요 진짜. 와 그리고 여기 부엉이 산장에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까도 봤는데 술 파는 데인데 엄청 많고요. 그리고 여기 해운대 대구탕 여기는 이제 손님이 다 빠지셨네. 아까는 많았었는데 자 이렇게 또 여기 별미곱창집도 와 사람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내일 이제 출근들 하셔야 돼서 지금 9시 5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요즘 이거 귀한족발 여기도 사람 많더라고요. 방이 직영점이구나. 여기서 시작했나? 그리고 요즘 목구멍 야 뭔가 컨셉 괜찮은데 목구멍이 사람 되게 많네. 고깃집인 것 같은데 자 숙성이고 나발이고 좋은 고기가 맛있대요. 그렇죠. 고기는 무조건 신선한 게 최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야 그리고 요즘 보기 힘든 노래방인 줄 알았더니만 볼링센터 가요 리믹스래요. 별게 다 있네. 야 차 멋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순간 아주 신기한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와우. 그리고 이제 또 여름하면 또 이런 야장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네. 어째 여기는 이 방이 먹자 골목 있는 데는 무슨 휴양지 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사람들 너무 많은 게 와 무슨 해운대 뒷골목 이런 데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2층에 대양해관도 와 사람들 너무 좋다 분위기. 그리고 건너편에는 추억의 탐탐이 있고요. 탐탐이 있는데 별로 없는데 이 동네는 좀 특이한 게 약간 젊은 친구들과 그 직장인들이 혼재되어 있네요. 뭐 이렇게 좀 골고루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가게 뭐야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도 괜찮은데 야 저쪽도 엄청 번화하네. 여기가 한 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쭉 이어지는 건데 와 이쪽으로 한번 쭉쭉 가보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 뭐야 무슨 술집에 이런 게 있어. 야 아우테리어를 너무 잘 해놨다. 별게 다 있네요. 자 술집인데 미니언 이런 거 팔고 있습니다. 안주가 저렴하네. 이런 거 만원 9천원 밖에 안 하네. 야, 자 저쪽에는 뭡니까 하이볼. 옛날에 유행하던 하이볼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오피스텔까지 쫙 있어가지고 여기는 뭐 그냥 자다가 내려와서 술 먹으면 되겠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게 강남역 뒷골목보다 여기가 더 번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대단한 거 발견했습니다. 저쪽에 지금 에르메스 팝업스토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 소주 흔드시는 분들이 무려 에르메스 장인들입니다. 야 소주 좋아하시는구나 고기랑. 여러분 제가 알아냈습니다. 에르메스 장인들은 와인 안 먹습니다. 프랑스 사람일진 모르겠지만 소주를 먹어요. 아까 소주 흔드는 거 보셨죠? 여기 2층에 시민 맥주 노래타운. 야 여기도 괜찮고 밑엔 중코 있고요. 아 중코가 아직도 있구나. 요즘 3시간에 15,000원이래요. 요즘 노래방 같은 건 오히려 싸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아 여러분 여기 오니까는 뭐 색깔이 특이한 게 많네요. 핑크색 BMW가 지나갑니다. 와우. 오 그리고 여기 맥주 밤거리에 사람 보십시오. 야장이 야 약간 베트남 스타일이구나. 오 자 뒤로 보시면은 짠 하고 저쪽에 롯데월드 타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골목이 쫙 있는 겁니다. 근데 안쪽에 오니까는 사람들이 없네요. 자 시간이 좀 돼서 빠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외국인들 이렇게 한번 같이 와가지고 아 여기까지 오면 참 좋을 텐데 저기만 가면 참 볼 거 없는데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말이죠. 새마을 포차도 있고 말이에요. 여기 금별 맥주인데 여러분 제가 나옵니다. 집방탄입니다 여러분. 아 이 카메라가 있구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다시 아까 입구 쪽 사거리에서
꺾어가지고 이쪽으로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쪽이 좀 번화하네. 야, 그나저나 여기 시선은 진짜 멋집니다. 여기 테이블도 보십시오. 사케도 팔고. 어, 이걸 뭡니까? 점 모는 데인가 보다. 아닌가? 무슨 당이다 써있는데? 어, 이거 왜 돌아? 아, 사람이 나오는구나. 어, 깜짝이야. 아, 술집이야. 아, 술집 문이었어요, 이거. 야, 신기하다. 아, 안에가 되게 신기하게 생긴 술집이었어요. 이게 문인가 봐요. 출입문. 와, 뭐 이런 게 있어? 야, 이거 진짜 깜짝 놀랐네요. 야, 무슨 점집인 줄 알았는데. 오, 사람이 또 나옵니다. 야, 신기하다. 자, 여러분, 여기 잠실에 요거 신기한 거 생겼으니까 구경 오십시오. 주신당. 자, 저렇게 또 들어갑니다, 손님이. 야, 저기 앉아 드시고 계신 거 보이시죠? 여기 족발상에도 공사하고 있고요. 엘크니 감자탄도 오픈한대요. 야, 근데 진짜 이게 비주얼을 압도적이네.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야, 점집 같아. 자, 제가 좋아하는 BHC 2층에 있습니다. 야, 이 전망 너무 좋다. 장난 아닙니다, 여기. 아, 저쪽에 롯데월드 타워도 너무 멋지고, 한신포차도 있고요. 사실 여기가 진정 코리아의 문화인데, 그죠? 외국인들이 여기로 안 오는 게 참 아쉽네요. 여기까지 오면 너무 좋은데. 야, 뭐 이쁜 가게들이 되게 많네. 와, 여기 을지로 골뱅이도 너무 이쁘게 잘 해놨고. 오, 여기 원무쌈도 괜찮네요. 아, 이쪽으로 오면니까 뭔가 더 번화합니다. 별미곱창에도 사람 되게 많고. 제가 사실 이 동네 사람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사실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야, 여기 여우집에도 사람 보십시오. 와, 야장 너무 괜찮네. 야, 이쪽 골목에 이런 게 있고. 야, 진짜 강남역보다 더 번화한 것 같아요. 와, 투다리 보십시오. 추억의 투다리. 옛날에 진짜 여기서 꼬치 같은 거 많이 먹었었는데. 예, 여기 포토 사진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이옥이라고. 아, 와인바입니다. 가게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쁘네. 도톤보리 이거 위에. 야, 벚꽃 보십시오. 저런 것도 너무 잘했다. 야, 자, 여기 오사카 거리 이름이랍니다. 야, 아, 그리고 날개튀김이 하나에 900원짜리가 있어요. 약간 일본 스타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생맥주는 1900원 밖에 안 하고. 그리고 여기 사거리에 여기 인생맥주. 아, 네이밍 좋다. 인생맥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골목이 또 있네. 와, 육안에도 있습니다, 여기. 와, 육안에 괜찮죠. 외국인들 오면은 육안에 가가지고 철판볶음만 먹으면은 왔다시. 야, 이건 또 뭡니까? 여기 오니까 신기한 게 너무 많네. 백돈. 야, 무슨 태국 느낌 물씬 납니다, 이거. 간판이 스페셜 그릴드 파크 백돈. 야, 오, 여기 숙성시키고 있네. 오, 물에다 이렇게 담가가지고. 그리고 올해도 유명하는 냉삼 식당에 사람 보십시오. 야, 여기 다 모여 계시기보다 아까 저쪽이 메인이 아니었어요. 이쪽으로 꺾으니까 사람 진짜 많네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교촌도 있고요. 오, 일로 오니까는 뭐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어. 또 있어요, 거리가. 그리고 이쪽이 뭐야? 저쪽은 뭔데, 막 시장 같은 게 있나 보다. 아, 야, 이쪽은 뭔데 이렇게 번화하지, 저 끝까지? 엄청나네요.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어, 여기 죽변항에도 딱 있는데. 야, 여기 해물 같은 거 너무 신선하네. 문어도 살아있고요. 와, 여기 2층은 이제 발리 같은 느낌으로 해놓은 건가? 아, 약간 발리발리 이 느낌인데. 가게 인테리어 너무 이쁘게 잘 해놨어요. 완미족 발리 있고. 요즘은 요런 일본 느낌 내는 가게들이 많아졌어요. 간판을 보십시오.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스타일이, 어, 오사카 느낌. 가게 이름이 모토이시래요. 원석이네, 원석. 어허. 여기 태양곱창도 맛집인가 봅니다. 사람 되게 많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낭만 해가지고 이자카야 느낌 이런 거 있고. 와, 여러분, 이 고석에서 대단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제주간인데 제주도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와, 인테리어 오진다. 여러분, 이런 거 있는 줄 아셨습니까? 와, 사람들도 좀 드시는데. 이 야외에 이런 거 너무 잘 해놨다, 이쁘게. 와, 진짜 이쁘다. 보십시오. 헬로우 제주. 헬로우 제주. 와, 제주시 방이읍이래요. 와, 여기 하르방도 있고. 야, 아울테리어 장난 아니다, 진짜. 비주얼 너무 좋다. 와, 방이동은 무슨 체인점이에 무슨 보고입니까?
또 신기한 게 있네요. 우리 옛날에 그 제일은행 마크 아니에요, 저거? 그 제일 곱창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와 신기하네. 아닌가? 완전 안전 제일의 제일인가? 근데 또 완전 제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우대포 있고요. 이것도 새로 생겼나 보다. 그리고 저 가게 뭡니까? 요즘은 가게가 아예 일본식이네요. 이거 하이볼 가게인데 아예 일본말로 딱 이렇게 써 있고 한글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와 이것도 뭐라고 읽어야 돼? 이치타케 오마스 타다이. 아 모르겠어요. 못 읽겠고 건너편도 그럽니다. 건너편에도 한글은 찾아볼 수 없어요. 제페니스 오리지널 하이볼이래요. 와 장난 아니다. 요즘 가게 컨셉이 너무 좋네. 와 아 이렇게 돌면은 노란 색깔로 너무 잘 돼 있다. 뉴 하이볼 에어리아. 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울 3대 족발 중에 하나죠. 영동 족발 방이 직영점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제가 밥을 먹고서 리뷰를 하려고 돌고 있는 건데 디저트 가게를 좀 찾아보려고 그랬거든요. 디저트 가게는 1도 없네요. 온니 여기는 먹자 술입니다. 와 그리고 저거 뭡니까? 여기가 또 찐이네. 야 여기 뭐 야장 장난 아닙니다. 여기 이제 강남 잠실권에서 여기가 제일 번화한 것 같은데 사람들 보십시오. 동네 형아. 아 형아네 집에 사람 엄청 많아요. 자 동네 형아 가게랑 동네 별장에 사람 엄청 많아요. 와 그리고 여기 한남대교도 장난 아닙니다. 야 여기가 진짜 핫하네. 송파에서 가장 친절한 술집이랑 여기도 뭐야 아무튼 여기가 제일 핫해요. 아 여기 하이볼 가게도 너무 이쁘게 잘 해놨다. 칸단. 와 여러분 서울에 술 드시러 오실 분들은 여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방이 먹자껄봉 오십시오. 와 여기 부산집도 괜찮네. 지금 오늘 토요일도 아닙니다. 주말도 아니고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와 생뚱맞게 롯데프레쉬 있고요. 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절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다 신기해가지고 다 찍고 계세요. 야 이건 술집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 여기는 진짜 나중에라도 한번 와보고 싶은 비주얼이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주신당. 야 여기 너무 멋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는데 신기한 거 많이 파네요. 감자전도 팔고 육전에다가 두부김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을 못 찾아서 제가 찾아드렸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도 신기해서. 와 이런 느낌. 오 완전 어둡다. 근데 아 이렇게 잠실점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와 신기하네. 야 이거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요. 와 이거 참 장난 아닙니다. 여기 자 여러분 여기에 방이동 먹자골목 괜찮습니다. 놀러 오십시오. 신기한 것도 많고 막 이색적인 술집 엄청 많으니까 여기 롯데월드 타워 왔다가 여기서 먹고 지방분들도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주변에 호텔 같은 것도 많으니까. 자 지방타 오늘 방이너 먹자골목 리뷰였습니다.